휴일엔 외식만 할 수는 없고 음식은 준비해야 할 때 삶기만 하면 맛도 좋고 보양식으로도 좋은 한우 사태수육 전골 만들어 보세요. 쉽기도 하지만 다른 게 필요 없답니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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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에서 한우 사태를 세일을 해서 한 팩 구입했답니다. 질긴 부분에 막은 제거해주고 고기의 결 방향으로 길게 잘라줍니다. 소고기의 사태는 앞사태와 뒷부분에 뒷사태와 아롱사태가 있는데 사태는 아롱사태가 사태 중에 제일이지만 제가 아직 구입한 거는 아롱사태는 아닙니다. 막을 제거한 사태는 약 1시간 정도 물에 담가두고 핏물을 제거해 줍니다. 핏물을 충분히 빼주어야 하지만 30분 정도 담가두었던 고기를 꺼내어 물에 헹구어주고 냄비에 고기가 잠길 만큼의 물을 붓고 월계수잎과 통후추, 양파 반 개, 대파 툭툭 잘라놓고 물을 먼저 끓여줍니다. 육수를 사용할 때는 물과 고기를 함께 넣어 끓여주지만 수육으로 사용할 때에는 물이 끓은 후 넣어주어야 겉부분이 익으면서 단백질이 응고되어 고기도 맛이 있고 잡내도 안 난답니다. 고기 삶는 동안 소스 만들어 볼게요. 연겨자 2큰술에 물 2큰술, 간장 2큰술, 설탕 1큰술, 식초 1큰술 넣어주시는데요. 기호에 맞게 줄여주셔도 되고요. 더 첨가해 주셔도 되고요. 아이들이 먹을 때에는 연겨자를 빼고 소스를 만들어 주시면 된답니다. 소스를 만들 때 연겨자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. 그럴 때에는 거품기로 저으면 잘 풀어진답니다. 잘 풀어진 소스는 랩을 씌워 냉장고에 잠시 숙성시켜 둡니다. 야채는 간단하게 배춧잎 서너 장과 팽이버섯, 부추, 그리고 숙주 한 줌 준비해 놓았고요. 고기가 잘 삶아졌는지 열어볼게요. 고기를 넣고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고 약 40분 정도 삶으면 되지만 고기의 덩어리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핏물이 올라오면 젓가락으로 콕콕콕 찔러준 후 더 삶아줍니다. 젓가락으로 콕콕콕 찍어준 후 뚜껑을 덮고 충분히 끓여준 후 고기가 익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을 끄고 바로 꺼내지 말고 10분 내지 20분 정도 뜸을 들여야 부드럽고 맛이 좋답니다. 전골 냄비에 숙주 한 줌 깔아주고 배추도 먹기 좋게 썰어서 담고 팽이버섯과 부추도 돌려 담아줍니다. 삶은 고기를 완전히 식혀서 썰으면 얇게 잘 썰어진답니다. 조금 뜨거울 때 썰었더니 약간 두툼하게 썰어지네요.
이 육수는 사태 삶은 육수를 식혀 기름을 걷어내고 육수로 사용합니다. 육수를 많이 넣고 집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해주면 전골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요. 우리 집은 수육으로 먹을 거라서 육수를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었답니다. 식탁에 인덕션이나 브루스타에 올려 끓이면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외식하지 않아도 이만한 보양식은 없을 듯해요. 맛있게 먹자. 다시 싸가지고. 맛있어. 소스보다 이것도 맛있어. 소스도 맛있어? 응. 소스가 끝내주지. 빈 그릇만 남은 냄비, 이럴 때 주부 마음은 최고 기쁘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